한국의 프로레슬링 단체인 PWS가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인 동대문 레슬페스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PWS는 단체 사상 최대인 40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열린 경기에서는 미국의 딜런 홀이 챔피언 최두업을 꺾으며 킹 오브 코리아 챔피언에 등극했고 다크로키는 닥터 익스플로이드를 상대로 반칙을 활용하여 승리했습니다. 피WS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프랑스의 앙드레 카티에르는 세라핌에게 덜미가 잡혔고 제이드리는 홍콩의 마이클 수를 특유의 화려한 플라잉 기술로 제압하였습니다. 하다오는 오메르타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고 이어진 3대3 태그팀 매치에선 진계성과 구스타프, 은비언이 한 팀이 되어 홍콩에서 온 형제 레슬러인 웬브로스와 중국의 동신을 눌렀습니다. 한편 메인 이벤트인 PWS 타이틀전 3자간 경기에선 ROK의 캡틴 조경무가 타지리와 시오를 상대로 승리하며 통산 4회째 PWS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타지리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인 케인TV와 모델 이신비, 프로레슬러 김남훈과 함께 등장하여 고군분투를 펼쳤지만 경기 막판 결정적인 실수로 타이틀을 내주게 되었습니다.